001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의 테마는 원자력 대북 전력설비 송전 로봇 전선 구리 해적 케이블 네옴시티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동사는 1955년 2월 21일에 국내 최초 종합전선 회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설립됨. 동사 포함 총 8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동사의 주요 사업은 전선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으로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카퍼라드 등이 있음. 60여 년 동안 우수한 신뢰도와 제품력이 가장 큰 강점이며 특히 현존하는 최고 등급인 500kV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및 운영 능력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각종 전선, 소재 및 적산기계의 생산, 판매 및 전기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1955년 설립되어 충청남도 당진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대한CNS, 주, 일반전기공사 및 토목공사업,과 미국, 베트남, 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전력기기 생산을 위해 합작법인 사우디 테이안을 설립, 현지화 전략 본격화 및 향후 아프리카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 재무. 대시 주요국의 전력 및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라 관련 나선 및 권선, 전력선 등의 수주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의 영향으로 원가 구조 개선된 가운데 인건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도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유럽, 미국, 중동 등의 관련 설비 투자 확대와 호주 전력 청약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매출 신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1월 9일 11시 20분 기준 장중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은 2조 22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전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5위입니다. 대한전선의 상장 주식수는 12억 4,447만 3,009 주입니다. 대한전선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전선의 퍼은 47.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62배, 6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2번지억 원, 566억 원, 39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6억 원, 27억 원, 289억 원입니다. 대한전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6번지 43%이고 유보율은 54.6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2.33이며 전일 대비해서 23.29 더하기 0.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0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2022년 11월 9일 11시 2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6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4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전선의 종가는 1,790원이며 주가가 대한전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종가는 1,790원이며 주가가 대한전선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대한전선은 거래량 2,108만 6천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8,3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84만 5,745 주, 한국증권에서 284만 7,91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3만 2,740 주, NH투자증권에서 201만 1,249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73만 9,901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33만 927 주, 한국증권에서 316만 9,840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76만 5,601 주,
NH투자증권에서 215만 8,01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0만 1,2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8만 2,92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8만 8,82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원자력 관련주 대한전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